감독의 답은 있다. 그 답을 이끌어 드리고 싶은 남자, 킹콩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300개 7일차 마지막이고요. 일단은 300개를 진행하기 전에, 현재 저는 직장인이다 보니까 회사를 갔다가 지금 이제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일과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4시 반에 헬스를 갔다 와서, 그리고 이제 뭐 매일 운동을 진행을 하고, 그러고 이제 회사를 7시에 출근을 해서, 한 30분 정도, 3, 40분 걸려요. 그리고 이제 7시 한 30분이나 40분에 도착해서 8시쯤에 근무를 시작하면 한 5시쯤에 일이 마치거든요. 그리고 이제 집으로 오면은 한 5시 반에서 5시 40분 정도 됩니다. 피곤하지만,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서 저 자신도 발전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발전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남기고, 그 영상을 업로드 하다 보면 계속 저는 성장하고, 그 성장을 보시면서 여러분도 조금 동기부여를 얻으셔가지고, 운동하는 좋은 습관을 키길 바래요. 지금 약간 정신이 나갔는지 발음이 조금 꼬이네요. 아무튼 오늘 300개 7일차고요. 일단은 바디를 먼저 체크해야죠. 현재 펌핑 전이고, 펌핑 전이 이렇게 됩니다. 이 정도 되고요. 그러면은 300개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힘차게 한번 열심히 해 볼게요. 렛츠고! 현재 40개 했습니다. 60개 했습니다. 힘드네요. 이게 일주일밖에 안 되니까 몸이 아직 적응을 못해서 그런지, 한 100개 해야 지치는데, 원래. 옛날에는 한창 할 때는 한 100개까지는 그냥 했거든요, 한시고. 근데 이제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저는 생각해요. 팔굽혀펴기 하는 근육, 뭐 랫풀다운을 하는 근육, 풀업을 하는 근육 조금씩 이제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익숙치 않은 운동을 했을 때는 조금 더 부하가 더 걸리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과부하가 걸리는 거죠. 새로운 루틴을 할 때마다 점진적 과부하가 걸린다는 게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계속 진행해 볼게요. 오늘따라 멘트가 많이 생각이 안 나네요. 일단 60개고요.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현재 90개 했습니다. 100개요. 100개 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 100개부터 시작하시고 이렇게 차근차근 늘려가 보세요. 무언가 오늘이 멘탈적으로 조금 힘든 느낌이 나네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뭔가 혼이 빠지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요즘 오늘따라 약간 느낌이 조금 이상하네요. 일단 100개 했고요. 가보겠습니다. 120개 했습니다. 130개 했습니다. 이게 130개밖에 안 했는데 가슴이 펌핑이 장난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갑자기 생각났는데, 3대 운동에 너무 집착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벤치프레스나 스쿼트이나 데드리프트는 굳이 안 하셔도 돼요. 빼셔도 되고, 그 대체할 수 있는 운동이 워낙 많다 보니까 굳이 허리가 안 좋은데 뭐 스쿼트 무게를 친다든지 자세도 안 나오는데 데드를 들어서 허리에 무리를 준다든지, 그리고 벤치프레스 이 자세는 좋은 자세는 아니에요. 이게 해부학적으로 이렇게 일자를 잡았을 때, 이렇게 뻗었을 때 팔이 다안 뻗어져요. 억지로 뻗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덤벨을 가지고 많이 운동하는 이유도 이렇게 일자로 뻗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뻗어주기 때문에 모이는 구간이 많아지는 것도 있고 그 가동 범위도 길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해부학상 이렇게 뻗는 거랑 이렇게 뻗는 거랑 그 데미지가 달라요. 이렇게 일자로 잡고 뻗으면은 이거 데미지 많이 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잘못하면은 다칠 수도 있는 거고요. 중량 컨트롤도 안 되는데 벤치프레스 하시는 거는 저는 별로 추천하진 않고요. 오히려 그냥 머신프레스를 많이 하세요. 그리고 스쿼트 대신도 프레스 머신도 있고 익스텐션 머신도 있고 컬 머신도 있잖아요. 굳이 3대 운동은 집착하실 필요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원래 3대 운동을 아예 안 했어요. 스쿼트도 안 했고, 데드리프트도 안 했고, 벤치는 그냥 활성화를 주기 위함인데, 저는 벤치를 무게를 그렇게 많이는 안 쳐요.
뭐 100kg에서 140kg밖에 안 치는데 그렇게 무거운 무게가 저한테는 무거운 무게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일자로 안 잡고 썸니스로 살짝 꺾어서 잡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손날 요쪽에 걸치게끔 잡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는 회박상으로 무리가 안 가기 때문에 이렇게 일자로 잡으면 무리가 가요. 그 대신 살짝 꺾어서 이제 썸니스에 갖다 대면은 무리가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3대 운동할 때 절대 다 치는 무게로 안 해요. 그리고 이게 제가 느끼기에는 한 1년, 2년까지는 굳이 3대 운동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머신 요즘 좋은 거 많으니까 머신으로 계속 조지세요. 그게 최고입니다. 그게 몸을 이쁘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뭔가 세퍼레이션이나 대피가 뚜렷하게 보이려고 그러면은 어느 정도 3대 운동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몸을 계속 만들수록 부족한 게 계속 보여요. 그러면은 내가 안 했던 운동을 계속 시도를 해봐야 되거든요. 저는 별로 3대 운동은 추천 안 합니다. 초보자라면. 근데 어느 정도 레벨이 올라가면은 그때에서는 자기가 컨트롤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때 하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3대 운동은 지금 10년 넘게 운동하면서 이제 3대 운동하고 있어요, 이제. 그동안은 별로 하지도 않았고, 좋아하지도 않았어요. 160 깼습니다. 여러분, 170 깹니다. 이제 130 개 남았거든요. 쉽지 않네요. 이게 직장인이 진짜 운동하기가 힘들어요. 저도 직장인이지만. 저도 똑같았어요. 뭐, 3개월 끊고, 한 달만 가거나, 뭐, 3개월 끊고 일주일 운동 간 적도 있고, 돈지랄을 많이 했죠. 이제 계속 막 그렇게 하다가, 이제 자리 잡혀서 열심히 했는데, 근데 운동을 이제 하겠는데, 직장인들은 또 음식 관리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제 뭐 바디 프로필 준비하신다거나 아니면 대회를 준비하신다거나 이러면은 무조건 막바지에는 식단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굳이 일단 체지방 10%까지는 빡세게 갈 필요도 없고 10%부터 이제 좀 진짜 개빡세게 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매 끼니 챙겨 먹어야 되고 내끼 먹고 뭐 깨끗하게 닭가슴살 지방은 뭐 견과류 그리고 야채 그리고 이제 뭐 탄수화물 고구마를 드시던 쌀밥을 드시던 중량도 다 재야 되고 그게 이제 데이터도 쌓여야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출장도 많으면은 또 이제 다 같이 밥 먹는데 나 혼자 밥안 먹을 수도 없는 거고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좀 멘탈이 조금 이제 안정이 돼가지고, 저는 먹고 싶은 거, 제가 먹고 싶은 거 아니면 안 먹는다고 말을 해요. 단호하게. 그리고 제가 식단 챙겨가고, 이렇게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운동을 좀 많이 해주려고 해요. 내가 식단을 못하면은 운동량이라도 많이 가져가자. 그게
제 운동 방식입니다. 170개고요. 계속 진행해 볼게요. 200개 했습니다. 이제 100개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건 자신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끝까지 계속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피하지 못할 거 즐겨라. 그게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모든 하나하나의 저의 행동들이 저의 이제 머슬의 먹잇감이 된다는 게 너무 좋잖아요? 100개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현재 220개입니다. 230개 했어요. 70개 나왔습니다.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250개입니다. 50개 나왔어요. 현재 제가 지금 자극이 느껴지는 게 펌핑된 느낌이 가슴이랑 3두, 2두, 그리고 미세하게 등, 복근, 요렇게 지금 자극이 제 몸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입니다. 50개 끝까지 가볼게요. 와, 270개 했습니다. 이게 오늘 새벽에 왜 힘든가 생각해 보니까
오늘 새벽에 가슴 운동을 하고 왔어요. 아, 너무 힘드네요. 30개, 30개. 아, 할수 있다. 예스. 20개 남았어요, 20개. 이제 10개 남았어요, 10개. 5개 남았어, 5개. 아, 빡세다. 300개 다 채웠습니다. 여러분, 다음 챌린지는 요 롤을 이용해서 복근 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또 얼마나 바뀌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바디 체크 한번 하시죠. 보시면은 펌핑이 엄청 많이 됐어요. 장난 아닙니다, 지금. 가슴이 엄청 빵빵해졌어요.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저희 이제 300개 챌린지 끝났고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세요.